66 and we keep on driving. We just do what we wanna do. Yeah, no, nothing's complicated with you.도착해 버렸어. 나 머스탱색 택시. 차 안 잠궈도 되겠지? 잠궈야지. 누워 새벽을까? 내가 또 서른 살이 되어서 의미 부여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식 정장을 한번 맞춰보려고 친구의 지인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깔끔하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그럴까? 나도 모르게 네 맞은편에. 카페 온 줄. 카페 온 줄. 제가 영채의 바지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작년부터 야, 네 바지 그거 좀 하고 싶은데. 정장을 하실 거고, 그렇죠? 네. 아래위로? 네. 네. 그런 느낌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더블이고 내가 항상 사는 게 다 더블이더라고. 이런 잔체크 따뜻한 회색 아니면 갈색? 어느 정도 좁혀졌으니까 그럼 온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혹시 제 채널 보셨어요? 저는 유튜버라고 아직? 하신 것만 들었고. 아, 그래요? 정확히 무슨 채널인지 좀. 아, 혹시 여기서 제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저희 매장 얼굴이 저분이셔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같이? 대표지.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오픈하신 거네. 네. 잘 되실 거예요. 슬랙스 같은 것도 인터넷에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쁘지. 이상해요. 좀 이렇게 항상 밑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 어. 진짜 이거 혹시 지금 원래 쓰시는 거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요? 우와, 멋있다. 저희 여기서 다 하고 있어. 난 요새 이렇게 남의 직업이 항상 멋있더라, 요새. 어, 그런가 봐. 이거 입어 보실래요? 저 거울 보실래요? 기장이 엄청 길어요. 우와, 예쁘다. 네. 여기 밟아도 돼요? 아, 그럼요. 네. 여기서 피팅 하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주문을 해주신 건데 캐시미어. 우와, 네. 야, 이거 캐시미어 100%인가? 캐시미어 100%. 어머, 어머. 우와, 진짜 부드러워. 네, 그분이 이제 기장감을 좀 긴 거를 주문하셔서. 아, 만져볼래. 만져봐. 이거 거의 100%라고 보시면. 우와, 빳빳하네, 진짜. 네, 일단 코트도 주머니 짱 깊어. 캐시미어. 주머니 짱 깊어. 그래도 캐시미어 느껴지시죠? 우와, 신기한. 우와, 우와, 진짜요? 주머니도 약간 좀 어쩐지 부드럽더라. 촉촉하지 않으세요? 저 그만 보실래요? 아니, 저 봐야지. 멋있다. 아, 엄청 빳빳하니 예쁘다니까요, 진짜? 한 번만 찍어보세요. 아니,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 난 주머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 지금 팔꿈치까지 들어가. 여기 나 이거 빳빳하니 너무 마음에 든다. 계속 들고 찍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쭤봐도 돼요? 무슨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저 뷰티 쪽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 일상을 네. 조금 더 주로 다루고 있어요. 뷰티. 우리 영채 친구도 나왔어요. 아, 부끄러워. 나 그거 보다가 아, 근데 원단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복점이다 보니까 비슷하다. 네, 소재가 폴리 소재가 많아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소재예요? 우리죠. 천연 소재죠. 다. 이런 느낌의 그걸로 자켓 하니까는 힘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착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구겨지고 이렇게 흐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 왠지 이걸로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아, 못하네. 조커야 뭐야. 아, 많은... 네. 이것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원단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확실히 봤을 때 이쁘긴 하죠. 아, 모르겠어. 어렵네. 보라색 하 메리노가 원단 이름이야? 메리노는 소재 이름, 메리노 울이라고 하면 아, 이제 울 100%라는 네, 건가요? 특정한 그 근홍의 양의 근홍의 100%. 아, 이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일단 적어놓네. 아, 근데 아까 그 보라색 어, 영혼이 남는다. 매장 소개 해주신대요. 조금 멘트를 조금만 줄게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있게 풀고 싶은데 아,
신경 써가지고. 아 그게 매력이죠.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담 주고 있나? 이 카메라가 좀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어요. 나 근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아까 이거? 봤는데. 네, 그거 좀 멋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좀. 너무 비싸서 뺐어. 왜? 나 비싼 거 보여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너무. 아~ 그래도 구경이라도 네, 하게 네. 좀 해, 아유, 부탁드려도 그렇죠. 될까요? 순서를. 어, 근데 이게 왜 비싼 거예요? 어 뭔가 비싼 거 같아요. 어. 어 뭔가 이렇게 착착착 네, 이런 느낌인데. 만져보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탄력도 적당히 있으면서 어. 또 적당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왜 촉촉해 느낌이? 네, 쉽지 않거든요. 비슷한 이유다. 네. 어. 체크는 수트로 했을 때 좀 많이 어색해요. 그리고 아~ 바지에 놓으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저희 누나도 상담하고 왔거든요. 예쁜데? 들어가 오~ 있는 거? 오 이거 묘하고 예쁜데? 네. 조명을 좀 싸드려야 되나? 아니 괜찮아. 어, 이거 너무 묘해 진짜. 네. 근데 나 이거 진짜 이것도 탐나. 이런 거는 이렇게 세트로 입기 체크가 너무 과하나요? 양복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남자들만 상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주로 이제 대부분은. 네. 남자분들은 과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남자 거보다 일반적인 거보다 좀 패턴이 작잖아요. 와 이건 진짜 과감하다. 그치? 한번 입을 것 같아. 계속 입을 수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기성복 공정보다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정성을 많이 들이는 옷이라서 그치. 그래도 오래 두고 입으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거든요. 빨리 질릴 것 같은 것보다는 좀 오래 잘 입을 것 같다. 나중에 도감이 물려줄 수 있는 옷이어야 돼. 이왕 맞추는 김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원단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화려하니까 이건 내가 두 번 입으면은 네. 어, 제 거 두 번 입었네? 알잖아. 너무 튀니까 뭔지 알지? 그런 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야.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할까?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진짜? 어. 이것보다? 무난한 걸 선택한다면 이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홍보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컨텐츠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어떡해? 골라줘. 이런 오묘한 차.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치? 어 세련돼 보인다. 이것도. 근데 사람이 좀 포근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 이미지에는 이게 더 어울리는데 어. 이걸 하면 조금 싸나움이 좀 덜해질 것 같아. 그러면 순한 걸로 할까? 순한 맛? 순한 맛 좋죠. 정말 재수 없어요.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바지 밴딩이라서 좋아. 어, 아 밴딩 여기 되게 극혐하시나? 아 밴딩 좋아하세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할래. 아 많이 비싸? 몰라요, 나 가격을 이거는. 끝일까요? 이 30대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20대 고생했다고. 어우 짜네. 그러니까 비싼 거 사야지. 이거랑 고민 중인 건데 이거 더 예쁘단 말이지. 아, 나 그리고 정장 맞춘다고 신발도 샀지. 그래, 내가 사고 싶었겠지. 너의 직장에 내가 구경하러 온 느낌이야. 반대로네? 응. 우와, 무슨 줄자도 이렇게 예쁜 거 쓰세요? 네? 진짜 사이즈 내가 잴 때 불러주는 거. 저기요, 똑바로 좀 적어주세요. 아, 키 좀. 어떻게 재요? 이제 그걸 이제 잠깐 내려놓으셔야 되고. 아, 네. 그렇게 두면 잘 나와요? 네. 뭐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여전사 같은데요? 나 지금 여전사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인 그런 여성복 방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저 남성복인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제 한 12월 되게 많아. 22일? 다시 찍어보세요. 제가 잘못 숫자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14? 검은줄 그런 거 있다던데 네, 남자들 네. 어, 여기 아 이렇게 채우는 거 네. 네네 이렇게 쪼우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큰 엄청난 기능적인 조정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살짝 잡아 네, 살짝 잡아주는 느낌. 안쪽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더 당겨서 단추를 채우는 느낌이에요. 네, 어떤 게 더 예뻐?
나는 이게 더 좋아. 네. 그거는 귀찮아서. 대단한 거 계약하는 느낌. 건물 하나 샀습니다. 그런 걸 쓰면 좋겠다. 네. 스티븐 디자인 혹시 네.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있다고 하셨죠? 얘가 약간 허리가 들어갔어요. 네. 그거에 싫어요. 네, 일자로 그냥 떨어지는 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길이 어깨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깨가 더 넓었으면 좋은 좋겠어요. 부각되게. 네. 부각되게. 멋있게. 멋있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가 거의 일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줄무늬가 이렇게 완전 딱 일자로 보여서. 아, 방금 한번 입어봐도 돼요 이거를? 아, 그럼요.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작게? 작게. 네. 네. 그러니까 폭은 이렇게 너무 넓지 않게. 네. 네. 자신감 넘쳐 보여. 그러니까 이 넓이는 결국엔 어깨를 얼마나 넓게 입느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색깔이 너무 이뻤어요. 맞아. 확실한 건. 택시라고 사람들이 놀리는데. 아, 그래요? 네. 머스탱색 택시라고 해요. 머스탱색.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우와 뭐지? 이렇게 힙한 사람이 이미지에 온 적이 없거든요. 나는 약간 빨간색 아니면 흰색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택시? 택시가 원래 저거 말고 회색을 하고 싶었다? 근데 회색을 하면 항상 옷을 같이 입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거야. 근데 저거는 대충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거야, 저 색은. 그런 것 같은 생각. 그럼. 유명인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 원래 어색해요. 괜찮아요. 재단사 두 명이 네. 운영하는 네. 양복점이고 네. 누구든 편하게 와서 네. 상담받을 수 있는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양복점입니다. 다시 해야 되죠? 네. 이게 제가 수트랑 같이 신으려고 산 신발 중 하나예요. 신발 1. 발렌시아가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35에서 40을 신는데 37에서 하니까 조금 크더라고요. 좀 불안해요. 처음엔 맞는 것 같았는데 자꾸 신다 보니까 좀 큰 것 같아. 어떡하지? 이게 회색이라서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뭐 검은 바지, 패턴 있는 바지 뭐든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흰색을 살까 이걸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색은 잘 선택한 것 같아. 뒤에 솔이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발이 커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에나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요런 핏. 예쁘죠? 이걸 왜 이제야 샀을까? 짜자잔! 이건 신발 2. 네이버 직구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 진짜 한눈에 반해서 샀어요. 제가 이런 명품 구두는 처음이라서 신었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새 것처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 구두에서 이 부분이 제일 멋있어. 미쳤나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예뻐. 아, 진짜 기대되나. 빨리 수트 나와가지고 같이 신고 싶어요. 너무 예쁘잖아. 미쳤나봐 진짜. 근데 약간 단점이 있어요. 신을 때 이 벨트를 무조건 풀러서 신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약간 고리 형식으로 되어서 약간 신고 벗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이거를 아예 열어야 되더라고. 그게 좀 불만이긴 해요. 이렇게 맨발을 신는 것도 물론 짧은 팬츠나 뭐 스커트 같은 데도 예쁘지만 이렇게 검은색 스타킹이나 양말이랑 같이 하는 게 더 나는 멋있더라고.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